안녕하십니까? 서영선의 포터박스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위치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왔습니다. 이곳 두물머리 손해나루터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타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생가타와 묘소를 비롯하여 실악 박물관과 함께 다산 유적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산은 영조 38년 1762년 8월 5일인 음력 6월 16일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암면 능내리 94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정재원은 첫 부인인 어령 남씨 사이에 큰 아들 약현을 낳았고 둘째 부인인 고산 윤선도의 5대 선녀인 해남 윤씨인 윤소원 사이에 약전, 약종, 약용 3형제와 딸 한 명을 낳았으며 정약용은 사남 이녀 중 네 번째 아들입니다. 정약용이 태어난 해인 1762년 5월에 영조의 노여움을 산 사도 세자가 기조 속에 갇혀 죽자 부친 정재원은 벼슬을 내놓고 낙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태어난 정약용의 아호를 아버지인 정재원은 벼슬을 탐하여 당쟁에 휘말리지 말고 농촌에 귀하라는 의미로 귀농이라 짓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특별한 스승이 없이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다산은 부친의 임지인 전라도 화순과 경상도 애친 및 진주 등지로 따라다니며 부친으로부터 경사를 배우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고 16세가 되던 1776년에는 실증과 실용에 기반을 둔 근기학파의 중심 인물인 이의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어린 시절부터 근기학파의 개혁 이론에 접했다고 하는 것은 청장년기에 그의 사상이 성숙되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이었으며 정약용 자신이 훗날 이 근기학파의 실학적 이론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게 됩니다. 1783년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서울의 성균관 등에서 수학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고 대학과 중용 등의 경전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89년에는 마침내 식년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10년 동안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서 경기 암행어사, 동부승지, 좌부승지, 형조참의 등 두루 역임하게 됩니다.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를 준공시켜 사도세자 화성 능행을 위하여 한강을 건너야 했던 정조를 도왔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그는 조선시대 천주교 최초의 교도로서 한국 천주교회를 창설한 주역인 이벽과 한국 천주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교회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과의 접촉을 통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천주교를 서학으로 인식하고 학문적 관심을 가졌을 뿐 교회 내에서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지나 정약용의 천주교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시 천주교 신앙은 승리학적 가치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인식되어 집권층으로부터 결렬한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의 천주교 신앙 여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1791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천주교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차례 시달림을 당해야 했고 이때마다 자신이 천주교와 무관함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801년 천주교 괴난 때 유배를 당함으로써 중앙의 정계와 결별하게 됩니다. 타산을 아끼던 정조가 서거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1801년 천주교 탄압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 오게 되며 강진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타산 정약용이 18년을 머문 유적지가 됩니다. 타산은 1808년 타산과 친분이 있던 윤씨 가문에서 귀양온 타산에게 이 산장을 제공하게 되며 타산은 1818년까지 이곳에 11년을 머무는 동안 윤씨 가문의 자제를 비롯하여 후진 양성과 실학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경세유포, 흠흠신서 등 600여 권의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타산 초당 아래 백년사가 있습니다. 백년사는 경학과 불교의 두 석학을 대표하는 타산 정약용과 아함 해장선사의 만남이 시작된 곳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천주교를 배교하고 한반도 끝자락인 강진까지 유배와서 뼈아픈 낙담과 시리에 젖었던 타산에게 의암 해장 스님과의 만남은 일상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0살 손아래였던 해장은 타산을 만나자마자 타산의 학식과 인품에 깊이 매료되었고 타산 역시 해장에게서 불교와 함께 진정한 차 문화에 경도되었던 것입니다. 백년사에서 타산 초당까지 이어지는 800여 미터의 산길은 경학과 불교의 두 석학을 대표하는 타산 정약용과 아함 해장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 길입니다. 당시 백년사의 본찰이었던 대흥사에서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강백을 지냈고 승려였지만 술을 즐겨 마실 정도로 자유로웠던 해장 선사에게 경학의 밝은 학자 정약용은 비록 귀향을 온 사람이지만 가뭄의 담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백년사와 타산 초당을 오가는 오솔길은 그런 둘 사이에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는 길입니다. 둘은 서로를 그리워한 나머지 하루가 멀다 하게 숲길을 오가곤 했으며 어느 날에는 하루 종일 정담을 나눈 후 밤늦게 돌아와서도 다시 가서 보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타산은 언제라도 해장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문을 열어두었고 해장은 비 내리는 깊은 밤에도 기약도 없이 산길을 올라 타산을 찾아오곤 했다 하니 이 무렵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엮은 겨눌첩에 서로를 향한 지극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해장 스님은 대흥사에 있던 초이선사와 정약용의 교류를 주선했으며 훗날 초이선사가 서울에 명망 있는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인연은 백년사가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장 스님은 39살 나이에 여절하고 맙니다. 정약용은 해장선사의 입적을 몹시 슬퍼하면서 아함 장공의 탄명을 써서 글을 기렸습니다.
백년사에서 화산초당까지 이어지는 산길에는 여기저기에 자생하는 만덕산 야생차가 자라며 백년사 주위의 경사지에는 천년기념물 115호로 등재된 약 7천여 그루의 동백나무 숲이 펼쳐져 장관을 이룹니다. 동백나무 숲길을 따라 오르다 뒤돌아보니 강진만이 굽어다 보이는 구강포 앞바다 전경이 그만입니다. 바람소리를 벗삼아 한 고개를 넘고 내려가니 만덕산 중턱에 자리한 다산초당에 다다랐습니다. 현재 다산초당 공간에는 다산초당 건물 외에 동암, 서암이 있습니다. 동암은 다산이 거처하던 초막으로 허물어진 동암을 1970년대 중반에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산초당 마당에는 차를 끓였던 반석인 다조가 있으며 연목 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연지 석가산이 있습니다. 동암에는 다산동암 현판 외에 보정산방이란 현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서첩에 쓴 편지를 확대해 모각한 현판입니다. 추사는 다산과 학문을 교류하며 친분이 두터웠는데 다산보다 24살 아래였던 추사 김정희는 평소 다산을 존경하고 다산의 학문을 흠모했다고 전해집니다. 추사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 보정산방, 즉 정약용을 보배롭게 모시는 산방이란 글을 남기게 됩니다. 57세 되던 해 가을 강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저수를 계속하여 미안이었던 목민 심서를 완성하고 흠흠신서 아은각비 등의 저작을 내놓았으며 이 시기는 유배지에서 쇠약해진 육체와 정신을 추스리며 자신의 생애와 학문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18년 만에 다산은 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40세에 유배를 떠나 57세에 돌아오니 가장 많이 일을 할 나이에 유배 생활로 보냈으나 그 기간 중 많은 책자를 만들어 조선시대의 최고 학자로 칭송을 받게 되는 다산.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고자 할 때 정조는 다산에게 미리 성 쌓기에 관련된 책들을 구해 다산에게 연구하도록 하였고 그런 정조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중심 역할을 다하여 거증기 발명과 함께 수원 화성 건축 기간을 10년에서 2년 9개월로 단축시켜 화성을 건설하는 데 크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글자로 꼽히는 수원성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화서문은 현재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으로 18세기 개혁과 개방을 통해 도국 강병을 주장한 인물로 조선 최대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